예, 그러니까 저도 셀프리니까. 어? 진짜 희한하네. 꼬꼽창이에서 꼬꼽창. 꼬꼽창?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거 이제 특수라고 그러지. 이거 특수해, 이런 거는. 세상에 수도 없어. 내가 죽음 못하니까요. 이것만 이제 기저분거든요. 이것만 이제 잘라줘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 이거 나쁘지. 여기는 경기도 동두천. 이곳에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메뉴를 팔고 있다는 특별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좀 전에 본 곳은 후문. 앞에 정문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40년 전통의 70대 할머님이 혼자 운영하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텃밭도 가꾸고 직접 도축장에서 고기도 떼오는데 심지어 아침 8시부터 문 여는 곳. 사장님 지금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네. 내부도 오래된 분위기. 맛집 냄새 솔솔 납니다. 안쪽엔 방자리도 있었는데요. 한참 전성기 때 높으신 분들 많이 왔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긴 커플 전용방 같은데요? 좋군요. 자, 메뉴판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곱창과 갈매기 전문. 등골도 있고요. 근데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특수예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은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엄마하고 저기 좀 할 때 이거 배운 건데 잡숴 봐야 돼. 구름 과자 한 대 먹고 왔더니 고기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셀프리니까. 어? 진짜 희한하네. 꼬꼽창이에서 꼬꼽창. 꼬꼽창? 이게 뭐지? 꼬꼽창.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건 이제 특수라 그러지. 이거 특수해, 이런 거는. 세상에 수도 없어. 내가 죽음 못하니까요. 야, 이거 날개가 날린 것 같아. 표고버섯 앞부분 같아. 근데... 참 처음 보는 비주얼이죠. 이게 돼지곱창인지 소곱창인지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짜루짜루 진짜루. 이거는 살이야. 이거 살. 기름이 아니에요. 먹는 기름이야. 그래서 부터 이거 돼지인데 저기죠. 한 마리야 이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랍니다. 갈매기. 접시에 한 덩어리 더 있고요. 1인분에 15,000원인데 양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머님 손이 바로 저울. 그래도 300g은 될 듯요. 반찬은 모두 셀프. 신 거 좋아하면은. 와, 전부. 우와, 짠지에 뭐. 딱 무은김치에다가. 예,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곳의 불문율. 고기는 네. 마세요. 고기는 네. 고기는 네. 마세요. 네. 건들면 혼나. 맴매. 못 모르고 뒤적뒤적했다가는 고비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가끔 뒤집으면 안 돼 하면서 버럭 소리 지르실 때도 있는데요. 그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손님들 맛이 있게 드시라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곱창만 건들지 말고요. 갈매기 살은 괜찮습니다. 보면 볼수록 희한하게 생긴 동두천 할머니 곱창. 한편 갈매기를 늦게 넣었는데 더 빨리 익네요. 어우. 부산 갈매기 아닌 동두천 갈매기. 땡땡 하나 땡땡해. 이날 우리 마나님 손가락 쥐났습니다. 너무 땡땡하고 쫄깃해서
가위날 다 나가게 생겼어요. 갈매기살 야무지지 않게 잘라놓고 반찬 속에 완전 완전 시골 반찬 고기에 싸먹으면 딱 환상궁합이죠. 염분 많다고 뭐라 하시면 미워할 거야. 고기에도 소금 착착착 짭짤하게 간이 배워야 맛있으니 좀 이해해 주세요. 갈매기 벌써 익었습니다. 야, 진짜. 우리 갈매기살은 내가 불식당에서 소대에 잘리는데 직접 갖고 와서 내 눈으로 보고 자르니까 다 먹어. 내가 불식당 출신이야. 불식당의 출신이야. 그래서 아침 5시에 나가는 거야. 쇼고 쇼고. 5시에 나가는 거야. 오, 좋아. 이때 필요한 건 뭐? 보리 주스. 알코올 주스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한 잔 오케바지 셋 넷 짠. 아, 드디어 이윽고 어머님의 신의 손 등장. 뒤집어 주세요. 이제 떨어져. 첫 번째 불판에 올리고 뒤집는 건 물론이거니와 위치 이동도 안 됩니다. 한번 올리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비법은 70년도 넘은 거랍니다. 제가 5살부터 이거 하는 거야. 고창 일을. 5살이요? 5살. 엄마가 경직할 때부터. 제가 엄마가 너 나중에 이런 모른다 그래. 그러는 걸 앉아서 이렇게 봤지. 아, 그러면 안 실례지만 어떻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지금 70. 그러면 실제로는 65년 하신 거네. 어릴 때부터. 네. 이야, 우와. 이거 이제 들어요. 아, 근데 먹어도 돼요? 네. 이야. 고기 꽉 찼네. 이야. 와. 내가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거를 무엇인지 먹어보고 다. 어, 부드럽다 이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맛. 알콜 주스 출격. 자, 건배. 짠. 아. 만난 시골 반찬도 하나씩. 쌈채소 특별히 필요 없었습니다. 치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렁물렁한 걸 좋아해요. 그거는 효소가 물렁물렁하잖아. 이게 원 자체가. 갈매기살도 안 먹어주면 갈매기살 삐지니까 묵은지에 하나 싸서 묵은지에 하나 싸? 두 점씩 도로로. 이야, 오리지널 완전 묵은지에.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시골 반찬에 하나씩 싸 먹어봤습니다. 귀한 오목가 사리 전골 주소. 뭐? 오목가 사리? 네. 와. 이번엔 부추 장아찌에 추르르. 귀여운 고추 장아찌. 우와, 묵은지. 또 장아찌가 많이 좋네. 와, 미나리. 또. 처음 봤던 미나리 장아찌까지. 미나리 장아찌. 계속해서 곱창 대잔치. 속이 꽉 찬 곱들버섯. 익으니까 정말 표고버섯처럼 생겼습니다. 이번엔 자르지 않고 한 번에
주황. 들고. 띠용. 기름장에만 쏙 찍어 먹어도 고소소소. 너무 맛있어서 고소할 거야. 그래도 뭐니 해도 아, 묵은지 아무거나 샥 싸갖고. 그런데 사장님께서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다며 오늘 들어온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보물창고로 가셨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이게 뭐예요? 지라라고, 지라라고. 지라? 응, 그 지라라고. 그 지라 이게 그런데 이게 기름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먹는 거야. 와, 이거 맛있다. 적당히 주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이거 한번 구워 먹어봐요. 되게 맛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운수 좋은 날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요거 금방 먹어도 돼요? 조금 네. 더 있어요. 금방 먹어도 돼. 이렇게 익히지 말고 날로 먹으면 맛있어. 저희는 아직 하수라 익혀 먹기로 했습니다. 과연 지라의 맛은? 아직 맛을 몰라 평가 불가. 이어서 등골도 시켰습니다. 네. 크리미 크리미 치즈맛 나는 등골. 소등골은 먹어도 제등골은 빼먹지 마시오. 우리 만한 게. 크리미 크리미 치즈맛 나잖아. 자. 치즈맛 나? 어. 등골도 역시 기름장에만 콕 찍어서 입으로 완행하니 치킨. 만나는 건 이렇게 두 점씩. 슝. 이번엔 지라 다시 도전. 사이즈가 더 큽니다. 마치 소 혓바닥 같은 그런 모양새. 지라는 처음 봤어. 왕지라. 발음 잘해야 돼, 이거. 그리고 지라 금마. 기름이 아니거든.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이거를. 아, 구워도 돼요, 지금? 국물은 맛있어. 국물 맛있는데 예. 고소 먹으면 진짜 맛있지. 이거 진짜지. 와, 이거 처음 먹어. 진짜 이거. 그러는데 여기가 접시에가 내가 생기니까 기름이 차니까. 와, 지라는 이게 그러니까 갑오징어 같아. 뭐야, 야, 이거 진짜 전문가들만 먹는 거 아니에요? 고추장 고추장 전문가들만. 그런데 이때 사장님이 또 뭘 가져오셨습니다. 야. 이거 먹는 사람은 잘 먹더라고. 네. 가져오셔서. 야. 귀한 것도. 향 되게 진하다. 자, 하나 싸보죠. 상추랑 같이. 이게 느끼할 때 이게 또 먹으면 딱 좋아. 그러니까. 자. 네. 밥 안 먹어도 되겠죠? 아, 우리 곱창은 이거 아무리 먹어도 살 빠지는 거야. 살을 찌는 사람이 살 빠져. 그대로야 찢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요. 네. 우와. 햇빛이 오래된 거지. 이야. 고추장에 찍어 먹어. 결국 곱창 1인분 더 추가. 보면 볼수록 신통방통. 세상 단 하나뿐인 곱창 모양새. 힘들게 멀리서 왔으니 많이 많이 먹고 와야죠. 역시나 건들면 안 됩니다. 그냥 나 시간이 오래 걸려. 직접 만드신 약고추장도 싸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단 하나뿐인 메뉴를 파는 동두천 갈매기 숯불구이집. 이름은 숯불구이지만 숯불은 없습니다. 철판에 구워 드셔야 돼요.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음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짜로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